인생이란 아름다운 여행 속에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여행력을 전하고 있는 오늘의 기부스타는요. 아 진짜 훤칠한 외모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과연 누굴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와,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예뻐요. 네. 지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혼자 떠나고 싶다. 부럽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항상 즐거운 에너지가 전달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민석 씨가 딱 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그런 게 좋아서 개그맨이 된 거니까요. 내가 웃는 게 좋고 남을 또 웃기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 개그맨이 된 사람들이어서 최고의 칭찬이죠. 네. 개그 강박 같은 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조용하거나 적막이 흐른다거나 못 참죠.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바지춤을 이렇게 네네 올려 세워서 뭐라도 튕겨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강박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요즘 개그 무대가 많이 사라졌죠. 아, 맞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코미디는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댐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늘 가던 고향이 갑자기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그 막내 기수의 후배들을 보면 막 그 배달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행히 요즘 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가 빠져있는데 저는 최근에 또 새로운 또 삶의 방식을 또 찾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예, 즉각적으로 뭔가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도 하고 갑자기 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10명. 와, 키자마자. 피부에 자극 없으면서 아이들 뭐 트러블 같은 거 일어나지 않게 양말 같은 신발, 운동화. 이게 니트 소재로 돼 있는 이 소재. 홈쇼핑을 하다 라이브 커머스까지 가게 됐는데 또 라이브 커머스도 잘하다 보니 또 홈쇼핑도 더 일이 많이 들어오고 약간 선순환. 개그 무대를 찾았다. 120년 만에 개그의 무대를 찾았다. 자, 그럼 이제 김민석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지 이 가방 안에 담아 오셨다고 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야, 몸짱이다. 아, 이거 좀 민망한데요? 지금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혀, 전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 이거요? 이거는 제가 코미디를 했던 그런 이미지들이고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도레미트리오라고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요거 아니 어떻게 보면 저를 알려주셨던 각인시켰던 제 첫 코너였어서 김민석 씨는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외모에 자신 있으십니까? 일단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관종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뭔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분 나빠야 네네네 그래야 되잖아요. 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어? 웃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좋더라고요. 그게 계속 커오다 보니 내가 망가지고 남들에게 웃는 걸 선사하고 네. 남들이 날 보고 웃는 게 큰 기쁨으로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경작과 출신. 맞습니다. 경작과. 엄친아.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들어가긴 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거의 안 했죠. 경제학과 딱 들어가서 별로 이렇게 사실 1학년 다니다가 바로 대학로로 가서 극단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개그 공연. 공연 이제 네. 자기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네. 올려보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걸 해보고 네네네. 이제 개그맨 시험을 봐도 됐죠. 아, 소문에 의하면 김인석 씨 옆에 서면 스타의 기운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도라로방 코처럼 만지면 뭐 아~ 아이를 얻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으로 아니 뭐 형돈이 형도 있었고 정형돈 씨도 정형돈 씨도 뭐 박희순 씨도 신봉선 씨도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같이 코너했던 분들 가운데 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그에서 역할이 받쳐주고 남들을 좀 더 재밌게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 그런 역할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가수로서 앨범도 내셨잖아요. 어, 맞습니다. 아, 윤성호 씨 그렇습니다. 빠꾸 박희순 씨랑 박희순 씨 예. 네. 연예계에 몇 가지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개그맨은 왜 자꾸 앨범을 내나. 어렸을 때부터 코미디도 좋아했지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거를 늘 해왔던 친구들이라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나의 오메가3 당신 없이 나루도 힘들어 자기를 사랑해 영원한 오메가3야 항암효과 오메가3 당뇨 예방 오메가3 오메가3 yeah. 자 그렇다면 유쾌한 관종 오빠가 되고 싶은 김인석 씨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뭔지 보겠습니다. 가족이죠. 그렇죠. 네, 가족입니다. 아, 첫째? 첫째 태양이. 둘째? 둘째 태산이. 아, 그렇습니다. 미스 하와이 진, 아, 안젤라 박. 안젤라 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은 왕영훈 선배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셨는데 예. 인서가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는데 너의 와이프를 보고 나니까 와 네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걸 느꼈다. 네네. 네가 웬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면 저 여자를 얻을 수 있었겠니.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일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못되거나 일이 안 풀릴 때는 너무 큰 스트레스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일보다도 더 소중한 가족이 생기니까 굉장히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려 좀 줄더라고요. 그 내가 이 일 끝나고 갈 데가 있다.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준다. 이런 데 대한 아주 심리적인 안정감이라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저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에게 관심을 이렇게 온전히 쏟아주는 100%. 존재가 있다는 게 저 어떻게 보면 제 영원한 팬이겠죠? 그건 아니죠. 아니요, 사춘기 되면 또 그건 아니죠. 사춘기 되면 달라져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제가 나온 영상들 계속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아내분이 하와이 출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소통하는데 좀 난관이 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한글이 서툴렀었어요. 아~ 네, 한국어가.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아 어르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 한 가지 단어밖에 몰랐어요. 노인. 그래서 존칭은 써야 되겠고 노인이란 단어밖에 모르고 어떡하지? 노인네. 어르신한테 노인 뭐라도 내가, 하나 붙이긴 해야 되는데 노인 내가 노인 님은 아닌 것 같고 아주 가장 존칭인 줄 알았군요.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소통하는 아유 이제는 뭐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고 더 잘하죠. 예. 네, 말싸움하면 아시죠? 이게 네, 아내한테는 와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런 가운데 네. 아내분과 함께 아이들 생일 맞이 그러니까 어린이날 기념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내 아이가 예쁜 만큼 남의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나 미혼모분들을 위한 이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네. 부부끼리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아프거나 힘든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은 진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잘못이거나 이 사회의 잘못이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는 걸 보면
조금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남들이 웃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행복하는 거에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이런 천성과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이런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받는 게 마치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막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